완성된 아이템 아니라고? 오, 장갑 꼭궁. 린템 선수 이제 코그모 2성인데 이야기꾼 베이스로 잡히고 있어요. 또 아리도 2성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은 다른 태생 같은 거 뜨면 좋거든요. 시너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 2성작이 돼서 한시 방향에 빈틈 선수 가지 뽑기. 5점에 가지 뽑기? 가지 뽑기 슛. 가지 뽑기 뻗었어요. 신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밤 끝 청소. 사실 밤 끝 청소님 스타트. 2성 3개. 와 뭔가요 이거 프로 게임. 제가 본 2-1 필드 중에 제일 좋은 필드 같은데요. 제가 이제껏 롤치 하면서 3 스테이지까지 전승 확정이죠. 네. 여기는 이온 충격기 만든 걸로 봐서 약간 그 자이라 쪽을 최우선으로 볼 것 같긴 한데 또 보죠. 오! 어 대격변 때렸나요? 네 대격변 때렸습니다. 와 미쳤다. 이 판 대격변 판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다른 선수들 와이바이 대격변. 네 자세하게 두 개인 거 보면은 어 여기도 네. 어 타이틀 선수 근데 2성 3개에서 이제 행운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와 도박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행운 타서 좋은 건가요? 자세기가 여기 아니면 황금 자재기 필요 없겠네. 네, 황금 자재기 필요 없겠네요. 타이틀 선수는 이제 전승을 가져갈 수 있는 필드였는데 대격변이 나온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아, 빈틈 선수가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연패 중이고요, 3연패. 블루를 먹어왔습니다, 일단은. 어? 초코말캐인가요? 네, 초코말캐 각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블루에다가 내셔에다가 데캡까지 템은 완벽합니다. 데캡보다는 그리고 약간 신화, 약간 최신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원 빼면서 약간 이온 충격기 쪽으로 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확실한 반등을 위해서 체력을 조금 깎아내리면서 5연패 네.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파팔 리롤. 얼마나 좀 코그모가 빨리 떠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어, 이 선수 지금 뭐 반깍 마반깍 미쳤어요. 갑주의 이온입니다. 네, 갑주 이온. 캐리템만 만들면 되겠네요, 이제. 어, 이익실은 그냥 해주네요. 하면서 50원 이자까지. 사팔리롤 들어갑니다. 코그모. 두 마리 남았어요. 초가스 말파 좋아요, 초가스.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코그모. 한 마리 남았고요. 니코 이성 좋고, 코그모 떴고요. 여기까지만 하나요? 네 여기까지만 할 것 같네요. 다음 와 템각도 좋습니다. 블루 내셔 데캡 스태틱 데캡. 일단은 또 5연패이기 때문에 저도 되긴 해요. 맞습니다. 저도 좋아 이겨도 좋아 맛있는 것 같고요. 네 이기면은 이제 템을 소모할 것 같고요. 네 증강체에도 보고 한번 네. 확인할 것 같아요. 저거 개좋아요. 저거 두 번째 네, 강타자도 좋고요. 강타자 네 빈틈 선수 하면 한시 방향 강타자 먹었네요. 네 강타자 네. 좋습니다. 강타자가 왜 좋은지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 일초님. 설명 아시라고요. 네, 이제 신화 상징도 있고요, 동물님. 네. 이제 신화 시너지 자체 체력도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신화 시너지가 체력도 늘려주면서 네. 이제 또 삼성작을 하고 가는 얘기다 보니까. 네. 아, 정확하네요. 네, 기모일드 체력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강타자 효율이 굉장히 좋죠. 와. 아무튼간에 사람들이 좋다고 다 네. 하니까. 아 여러분 네. 보시면은 뭐 단결된 의지 뭐 7개 8개 키면은 진짜 좋다 하시는데 강타자는 먹는 순간 그냥 7개 8개 이상입니다. 체력이 2천만 되더라도. 아. 그래서 최대 체력의 1%였나요? 1%에 해당하는. 네 1%니까. 주문력을 얻기 때문에 네. 나 지금 조우자에서 유물 조우자가 나왔고요. 와 잠깐만 생선 대가리 네. 코그모 보여주나요? 오 생선 대가리 코그모 좋다고 좋다고 말만 들었는데 보여주나요? 자, 일단은. 케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리신으로 여기는 죽절을 딱 골랐고요. 그러면 이제 요네랑 케인 스킬이 보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요네 케인 쓸 것 같은데요. 훈령 요네 케인. 어, 내 이론상 훈령 요네 케인도 괜찮지 않나요? 빈틈 선수 화면 보면 7시 방향에 초가스 템을 저거 금지된 우상 먹은 건가요? 뭐죠? 맞습니다. 금지된 우상. 그리고 빈틈 선수가 갑옷을 먹으면서 이제 크라운 가드 초가스 생각인 것 같아요. 숲드라 쪽인데 이제 잔나록스 이제 괘씸에서 이제 견제하고 있는 초코말캐는 결국 1등 포텐이 나오기 힘든 데가 아닌가요? 동글님 하시는데 빈틈 선수의 초코말캐는 다룰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와 리산드라 제가 리산드라를 보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와 왜 있죠 리산드라가? 아이틀 선수? 이 선수는 2-1에 2성 3개 찍고 아니 템까지 뜯어갔는데요? 50킴 리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초가스 개수가 좀 늘어났고요. 네 금지된 우상 초가스 이제 크라운 가드까지 들어갔는데 금지된 우상 초가스 괜찮나요 일초님? 사실 좋다고는 말 못하겠고요. 네. 먹을 게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코그모 3템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방템 중에서 좀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영원한 겨울이나 이런 게 더 좋았겠지만 네, 안 뜬 것 같고요. 자 5레벨에서 이제 초가스 3성을 찍고 이제 4스테이지 버티겠다 마인드로
30원까지 20원까지 올릴 것 같은데 아 안 나와요 잘 말파이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더 돌릴 것 같아요 보가스 그럼 이러면 그냥 계속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두 가지가 같이 떠줘서 다행이네요 또 하나만 떴으면 좀 애매했는데 네 어쨌든 뛰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오려님도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센데요 이 그리고 템들이 다 이쁘게 들어가서 네 템도 이쁘고 증강체가 네. 너무 완벽해요 세 번째 증강까지 플레 복꽃 어 근데 행운의 장갑도 좋아요 지금 장갑이 하나 있는 상태라서 삼성도 많고요 여러분 오 신병도 좋습니다 아 행장으로 네, 가주네요 네 자 여기는 이제 혼돈의 부름에서 골드 일라오이 삼성 일라오이 삼성 와 와 와, 오코 삼성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 심지어 일라오이를 쓰는 덱이에요 아니 원래 필드에 워낙 어울리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아니잖아요 아 이게 근데 빈틈 선수도 일라오이가 9레벨에서 필요하단 말이죠 아 맞아요 아, 근데 빈틈 선수 2장... 일라오이 네. 많이 챙겨놨어요 네 아, 페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시너지만 맞춰놓으면 돼서 아 대회라 그런가 수호자이 친구에서 세나가 남았고 시너지 많이 맞춰주면서 대기석에 보시면은 잔나 8마리 럭스 8마리 아모무 8마리 근데 체력은 1등이고요 제즈라트 네. 아니 이 덱이 매번 나오고 있는데 매 경기마다 매 네. 경기마다 지금 성적이 좋아요 그냥 6레벨에 계속 D만 누르면 순방이 되기 때문에 와 근데 이 선수 템 처리를 진짜 깔끔하게 했네요 적투를 아모모한테 주면서 그치 따유도 근데 록스는 지금 타이밍 삼성이면 많이 세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불쾌하네요 네 그냥 자 이게 현자 릴리아 여기가 좀 빠르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빈틈이가 릴리아를 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맹꽁이 증강이 평타에만 또 시감이 묻기 때문에 맞습니다 윗라인은 시감을 이제 때리러 가지 않는 이상 묻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 잔나 버그 나오나요? 어 유연승 너무 좋고요 보상에서 이제 방템 4개로 이제 계속해서 굴린 것 같아요 네 앞라인 버티면서 네 아마 8레벨을 찍고 리롤은 안 할 것 같긴 하네요 저 릴리아가 많이 팔려있기 때문에 9레벨 가야 7신화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도 릴리아 이제 릴리아 두 팀이 거의 죽을랑 말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데프트행님식 딱 릴리아네요 잔나 대신에 애니를 쓰는 근데 데프트행님식 배치를 하지는 않네요 어 릴리아끼리 만났고요 이번 판 릴리아가 세 팀이네요 저격수 릴리아 오 상대 릴리아 공 피했고요 와 저격수 릴리아 딜이 어? 일라오이 vs 릴리아 일라오이 공 쓰면? 아 어, 네. 싸우고 있어요 빈틈 좀 보여주세요 아 끊겼다 여기 경기가 끝났는데 아, 끝났는데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아 빈틈 선수 이제 리롤 돌려야 되는데 여기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와 연애 떴고요 하루루 선수 표정이 이미 가빠 보여요 롤체는 그냥 마우스만 까딱하면 되는 게임이긴 한데 네 되게 숨이 가빠 보이거든요 지금 케인이 이겨서 저기를 좀 보내주면 좋을 텐데요 아 네 릴리아 셉니다 아 케인은 가버렸고요 빈틈 선수 이제 증강체가 대박입니다 흐웨이도 한 마리 뽑아놨네요 이거 이러면은 일라오이를 흐웨이로 찍을 수 있고요 네. 너무 세요 이거 맞습니다 저거 초가스까지 말이 안 되게 세거든요 유물템에다가 방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코말키로 1등 되냐고 이제 하셨었는데 이번 판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렐로 이렇게 흐웨이 모렐로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습니다 빈틈 선수는 지금 거의 플레이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모자란 게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화 상승 네. 나왔을 때 보통 같으면은 이제 릴리아 쪽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기가 마련인데 이 벌써 릴리아가 두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코말키 딱 선택해주면서 아 맞네요 초코말키로 네. 간 점이 너무 좋았네요 릴리아 이제 갈 때 됐죠? 하신 형님들이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일러스가 우측에서 케인이 좌측에서 뚫고 내려왔고요 그러면 릴리아는 갔네요 네.
네, 스테피 선수 이 선수가 되게 덱을 잘 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나 아이템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와, 노란빛에다가 삼성작 잘 돼 있고 초가스 금지된 우상 얼마나 잘 버티는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탐켄치 금지된 우상만 잘 알고 있었는데. 와, 이게 네 강타자로 주문력이 늘어나니까. 네. 초가스 스킬 실드도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초가스 스킬 실드가 늘어나니까 금지된 우상도 늘어나고요. 럭스덱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해요. 세력도 항상 상위권에 있고요. 힘이 빠지지도 않고요. 아, 남은 팀 다 전부 셉니다. 네. 네, 빈틈 선수 9레벨 갔고요. 조화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네. 철신어. 네. 와, 암호. 이 암호 럭스 이. 딸칵. 안 뚫려요. 네, 2등은 확보했습니다, 빈틈 선수 이러면. 네. 1대1 남았고. 아, 이거 럭스 참교육 한번 해줘야겠네요. 이기려면은 모세의 기적. 페이틀린 위치를 살짝 수정해서. 아, 이게 근데 아... 한 가지. 네, 이게. 포그모의 약점, 용발톱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래도 제발 어떻게 안 되나요? 와, 너무 세요, 럭스대 그냥. 아, 이거 아무무 그냥 태산입니다. 어, 근데 빌라인부터 타격해 주면 안 되나요? 쉽진 않아 보거든요. 아, 서로 그래도 막타입니다. 어, 초가스가. 어, 초가스가 미쳤어요, 초가스가. 와. 이겨 주는 그림이죠. 흐웨이가 계속 킬을 해주면서. 아, 흐웨이가 계속 킬을 해주면서 초가스 피통이 완. 아, 이거 봉가스인가요? 반나를 노리는 자리였는데 앞에 딱 뚫리고 딱 흐웨이 자리에 케이틀린이 있었으면 반나를 딱 잡는 위치였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긴 하고요. 초가스가 너무 단단해서. 어, 초가스가 버텨야 돼요. 어, 우상 초가스 케이틀린 궁극기. 와, 와, 안 맞춰도 이게. 와, 너무 센데요, 빈틈 선수. 피바라기? 고원? 뒤집기 견제? 피바라기. 아까 해설 정정하겠습니다. 영원한 겨울 떴어도 우상이 맞았네요. 아, 그러네요. 무조건 네. 우상이었습니다. 아, 이게 또 데이터를 또 쌓아가네요. 네. 아, 이 강타자 우상 콤보가 그냥 미쳤네요. 네. 이러면 아무무한테 막히거든요. 아, 이거 그리고 피바라기 케이틀린이 럭스 네. 궁을 계속 빼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니까요. 피바라기 먹는 거 너무 좋았죠.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빈틈 선수 다음 턴에 흐웨이 2성까지 준비되어 네. 있거든요. 네.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센 초코마키 처음 봐요. 피바라기 들고 있는 케이틀린이 구석에서 럭스 궁을 버텨주겠다. 와, 이거 럭스 그냥 하루 쟁일 때려야 돼요, 피바라기. 어, 잠시만요, 케이틀린. 이거 틈 사이로 되나요, 이거는? 다시 피읍하죠. 아, 때려봐. 맞혔네. 피읍할게. 오. 때려봐. 어, 때려봐. 다시 피해서 궁 빼주고. 어, 그냥 낙 때려줘. 어, 때려줘. 어, 때려봐 그냥. 만화 차면은 바로 또 궁 쏘고 도피 채우고. 와. 바로 이겨줍니다. 와, 미쳤는데요. 이 한 경기에 숨어 있는 디테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